300일이요? 여러분이 있으셨죠, 뭐.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야, 뭉텅뭉텅 쓴 거죠, 그죠? 예, 뭐, 하다가 머리 아프면 한 달 쉬고, 그죠? 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반 보름 쉬고,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죠? 갚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예, 예. 잘 되시겠죠. 이게 정책 과정에서는요, 용어 있잖아요. 예, 토지 정책에 관한 부분, 이번에 그 바뀐 것 중에 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있죠? 30일로 해서 바뀐 거, 2월 달에 그 개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택에서 보면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었죠? 얘가 그 예전에 10년이었다가 이게 8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10년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나올 일이 없겠죠. 내년에 바뀌니까. 그리고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폐지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법의 개정이 내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올해 그죠? 예, 갚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빨리 갚고 그냥 이 바닥을 뜨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 1번에 그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예, 틀린 거는 일단 1번이에요. 아, 그 1번에 대한 건요, 민간 임대주택 있죠. 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있죠. 예,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3개월 내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에서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지문보다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있죠. 예, 3, 4, 5번은 뭐 얘기하냐면, 요거는, 민간, 임대차 보호법 있죠. 이번에 정부가 이걸 개정한 거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예, 이거 현재 도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이거를 법률구조공단에다가 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감정원에도 얘를 설치하도록 해 있다는 거. 이번에 이게 분쟁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있죠. 예, 그거 작성하는 것도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개정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계론이요. 그 관련 법령이 한 17개 뭐 이 정도 돼요. 그 법령이 많고. 그리고 그 법령상에서 규정하는 용어들 있죠. 예, 용어들도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령상의 용어도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이 봤을 때는 학계론이니까 법령에 대한 표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관련 법의 기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0번에 가서 조세를 물어봤을 때 있죠. 여러분에게 그 29회 있죠? 30회 있죠? 30회는 답이 뭐였냐면 종부세하고 재산세 있죠? 그리고 29회 때는 종부세를 답으로 줬어요. 그 얘네들이 다 보유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번에는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예, 거기 보면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일치한다 그러면 틀리죠. 재산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토지나 건물이나 요트나 다 망라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고. 그래서 일치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조세를 부과하죠. 예, 조세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다 부담할 수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성이 작은 애. 그래서 2번이 탄소비대 논리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예요. 무슨 반지 아시겠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은 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때 시장의 가격이 50인데요. 거래 단위당 10만큼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있죠. 또는 구매자가 예, 지급해야 되는 가격이 있죠. 이 조건일 때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이거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조건이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럴 때 현재 이게 50단이에요. 근데 이한테 지금 10만큼의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거래 단위당.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이한테 전가하고 싶을 때 양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50이라고요. 그러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은 50이에요. 근데 공급자는 50을 받고 팔아서 10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얘가 40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개념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재작년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 있죠. 예,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수치로 확인한 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예, 그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 있죠. 예,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일단 요 총 투자 수익률이 있죠. 아, 얘기하고 차입 이자율 있죠. 얘가 얘보다 크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요.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부의 레버리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이 두 개의 크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랬었을 때 거기 보시면 5번에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 있죠. 이것도 부의 레버리지 발생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3번에 가면 정의 레버리지 있죠.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10%고 얘가 9%였어요. 그런데 얘가 그대로 10%인데 얘가 11%가 되면은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죠. 답은 1번이에요. 예,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올 때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것 있죠. 예, 그럼 틀리죠. 왜 그러냐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 얘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차감하면 무조건 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10보다 작을 때 빼면 정이냐 부에 대한 거는 이거 두 개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정의 수익률이 나온다니까. 예, 그게 틀리다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22번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는데요. 위험 중에 보면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아시죠? 이거는 반드시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된다 안 된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상관계수 아시죠?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잖아요. 1일 때는 위험분산 효과가 없어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번에 보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고 분산 투자 등으로 회피할 수 있잖아요. 5번에 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 효과가 더 크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으니까 효율적 투자서는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는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도는 나오면 바로 실수와 착각을 줄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60점을 넘길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약간의 어떤 실수 또는 당황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는 문제인데 틀릴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틀린 게 눈에 들어오면서 개를 찍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한 거죠. 머리에는 2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손은 가면서 1번에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지 현상인데 그 2번에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보고 잘 짚어가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에? 나중에 저기 번호 하나 밀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단위로는 확실한 레인은 마킹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5번 단위로 끊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왜 진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이거 잘못 쓰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필 있죠. 예, 연필 갖고 가서 이렇게 체킹만 이렇게 해도 돼요. 연필 갖고 가서. 지울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안 지워도 컴퓨터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한 것만 인식을 하지 얘는 인식을 못해요. 예, 답지에다 이렇게 살짝 그 내가 책이 나만 알 수 있게끔 체킹해놓고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불안하시면 지우개 갖고 가서 지우셔도 되는 거죠. 뭐 그거요. 아니면 1번에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내가 3번이 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은 쭉 했는데 2번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을 갔는데 3번이 5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여기 1번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에 3번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킹하고 2번을 건너뛰고 3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답이 만약에 5번이다. 5번에 그럼 여기를 지금 못 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나중에 놓칠 때가 있다고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쭉 했을 때. 그랬을 때 2번 옆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죠. 2번 옆에다가. 이거는 얘네가 인식을 한다 그래도 이것까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이 불안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밀려 쓰거나 아니면은 모자르거나 하게 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한 번 실수하면 두 번도 실수하고 세 번도 실수해요. 그렇잖아요. 예, 희한한 거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시험장 가서 그런 거 갖고 실수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몸서 실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셨을 때 화폐 시간 가치 있죠. 예. 아, 첫 번째 보면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1억 원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죠? 그건 감채인계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요.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에 뭐를 곱해야 돼요? 역시 감채인계수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왜 감채인계수를 뒀냐면 이번에 주택연금이 개정이 됐잖아요. 몇 살로? 예, 55세로. 그리고 이제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개정안이 또 뭐 있냐면은 이게 원래 시가 9억 원인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원래 해당이 안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시킨다고 해서 통과는 됐는데 아직 이 공표는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 주시는데, 원래는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요, 일단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역수, 저당상수, 그 다음에 일시불, 그 다음에 연금, 그리고 5번 정도가 이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뭐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왜 지난번에인 것처럼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있죠. 예, 그런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다는 얘기고. 그래서 연금은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일시불은 이 총액, 아, 여기 있는 저당상수나 이런 애들은 총액을 나눈 뭐예요? 할부금.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는 기본적으로 구별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는 확인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거. 여기도 처음에는 많이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구별이 되잖아요. 저당상수도 구별이 되죠. 감챙개수도 구별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풀기 접근하기 힘들게 주진 않아요. 정확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면 돼요. 계산이 나오지 않고서는 풀 수 있게끔 줘요. 착각만 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4번에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예, 걔네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현금 흐름 아시죠? 그래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글자를 따다 보면은요, 여기가 순이고 여기가 전이잖아요. 여기도 순이고 여기가 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게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야 되냐면 부채서비스액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빼는 거는 미상환 저당잔금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반드시 이건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론상 예가 구해져야지만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모르고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이론이 나오든 계산이 나오든 매년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잘 구별하셔야겠고요. 그래서 24번에 보게 되면요. 1번에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빼면요. 예, 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걸 구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더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공제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산출된다는 것 있죠. 예,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사이에 있는 거. 이제 그런 표현도 출제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3번에 가면 세전 현금 수지에 대체 충당금과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산출이 된다는 것 있죠. 예, 맞는 표현이죠. 그게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전을 기준으로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할 때 세전에다가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이때 나오는 게 세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세 이 표준 세액인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야지만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은 5번이죠.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한다면 틀리죠. 미상환 저당잔금을 공제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여기서 양쪽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5번에 가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순연가 아시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아시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아시죠? 자, 얘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셔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출제해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순현재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유익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내부 순이익은 갖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나눈 거라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 표현이 틀리면 틀린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거 둘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 얘만 못 쓴다. 얘만 내부 수익률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얘가 갖게 만들어주니까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이에요. 작년은 이거 틀리게 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5번이죠.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큰 경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럴 땐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죠.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수년의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하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예, 답은 일단 1번인데요. 승수의 의미 아시죠? 승수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회수 기간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은 짧은 게 좋죠. 그러니까 승수가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1번에 봤더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승수가 작을수록. 승수의 의미 아시겠나요? 네,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할인기법 하면은 순수 내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제목 정도는 구별해야 돼요. 의외로 이런 데서는 답을 간결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데 아는 사람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26번에도 보면요. 여기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수익성 지수하고 수년가는 숫자로 구별하잖아요. 1하고 0으로. 근데 내부 수익률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또 그걸 수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공부가 전혀 안 된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오늘 받은 것을 모두 구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예. 자, 먼저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 부채감당률이 1.2라는 거는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1.2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얘가 부채서비스액이 100일 때 순영업소득이 120이라는 얘기예요. 1.2.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순소득승수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어서 구하며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맞는 얘기죠? 예. 자, 순소득승수 있죠? 얘는 이 승수 앞에는 애가 분모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총투자액이잖아요.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오니까 총투자액을 뭐로 나눠서 있죠? 순소득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세전현금수지승수와 종합환원이율은 역수관계에 있다. 틀리죠? 예, 종합환원율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게 순소득승수죠.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의 비율을 말하며 세전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배당률이 있죠. 이에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세전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있죠. 예, 이 크기를 우리가 산출하죠. 그 다음에 총소득승수란 총소득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배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그 미음에 보게 되면. 예, 걔는 틀린 거죠. 이게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요. 총소득승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 다 총이에요. 그죠? 예. 지분이 들어가는 거는 세전하고 세후에서만 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맞는 게 뭐겠어요? 5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론이 요 정도의 난이도 정도라고 봐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보면 좀 낯설은 배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있으면 점핑을 하고 이론이 있으면 다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공부가 충실히 잘 되어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불안하기는 매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를 못 봤잖아요. 네, 이거 내가 확실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면 A부동산의 대부비율 물어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부비율을 물어봤는데요. 매매가격이 5억 원이죠. 순영업소득이 3천이죠. 부채감당률이 1.5, 연저당상수가 0.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현금 수지를 측정으로 해서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할 때는요. 이거를 묶어버리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거기. 부채감당률이요.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럼 3천을 0.15로 할인해 보시면은 이게 2억 나온다고요. 얼마 나온다고요? 2억. 그러면 5억 대비 매매가격이 5억이잖아요. 5억 대비 2억이면 0.4, 40%. 그렇죠? 예, 유령이에요. 유령.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답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에 40%.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까지 풀어보셨어요. 또 한 5분 쉬었다가. 맞나요? 한, 지금 우리 한 40, 35분? 40분에 시작했나요? 모르겠죠. 잠깐 쉬었다가.